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입니다. 백군이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03일 만에 가방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 지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쥐어준 만원짜리 지폐 5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3년 만에 그대로 돌아온 이 5만원을 보면서 왜 만원 한 장 안 쓰고 간 건지 엄마는 또 마음이 아픕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바닷물에 젖어있던 만원짜리 지폐와 아들의 학생증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고 백승현 군의 어머니. 5만원은 3년 전 수학여행을 떠난다며 들떠있는 아들에게 준 용돈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사용하지 못한 일회용 렌즈, 치약과 칫솔, 교통카드 등도 여행을 떠났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백군의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트로 나온 세월호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견됐습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온 용돈을 받아든 어머니의 가슴은 더욱 저립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껴 쓴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것도 다 못 쓰고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승현 군은 참사 발생 20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승현 군의 방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1103일 만에 돌아온 사가버린 옷과 부식된 여행 가방으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사무칩니다.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잘 갔다 오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우리 아이가 저를 안아줬거든요.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갔다 올게. 승현 군의 어머니는 지폐와 유류품 등을 깨끗이 말려 아들이 안치된 납골당에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